열쇠로 문 잠그고 소화전이나 우편함에 넣어두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도범들에겐 그냥 문 열어준 것과 같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이런 열쇠들을 꺼내서 1분 만에 가게들을 털고 사라지는 모습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른 시간엔 비어있는 부산 서면 한 상가입니다.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뻗어 무언가를 찾습니다. 곧바로 주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 계산대 아래 금고를 텁니다. 모두 창문 틈이나 소화전,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 유유히 문을 연 겁니다.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영업을 마치면 열쇠를 두고 가는 일부 업주들의 허점을 노렸습니다. 일일이 그 키를 복사해서 그 유통 직원이나 뭐 물건 들어온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통일시켜 놓은 거죠. 열쇠 둔 곳을 찾지 못하면 잠기지 않은 창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받침대를 밟고 올라선 뒤 반쯤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큰 몸을 집어넣는 집요함도 보입니다. 30대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한 달 새 식당과 점포 14곳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습니다.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 폐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점주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해에 힘이 빠진다고 말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는데 당황스럽죠. 더 충격적이겠죠. 30대 절도범은 경찰 조사 결과 무인 점포도 상습적으로 틀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 노동이나 뭐 선호생활 하다가 일이 너무 고되고 하니까 편하게 하는 게 너무 절실해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유흥들 뭐 돈은 필요하고 하니까.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또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출입문 잠금 장치를 번호키로 바꾸고 문단속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